Nice game to you.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어바이트. 자, 여러분들은 기어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정말 네 기다렸다는 듯이 네. 네. 요즘은 전국민적으로 아, 그럼 선풍경이 아, 네. 끌고 있고 이게 지금 네. 뭐 UCC로 그렇죠. 미국에서도 네네 날렸으면 아, 그렇죠. 아, 날렸으면 좋겠네요. 네, 뭐 아.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후 아, 두유노 나이스 게임 TV. 아, 네. 아, 네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있죠. 유행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네네네. 조만간 저희를 LA에서 만나보실 수도 네네. 있어요. 아, 단결된 LG. 단결된 LG. 단결된 LG가 아니라. 네네. 네, 단결된 네네. LG가 아니라 단결된 LG. 또, 현장에 오시는 분들 저희가 기가바이트에서 제공하는 네. 마우스와 키보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LG가 의욕이 대단하다고 해요. 저희도 이제 현장에 심판들이 파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제 공정한 경기 진행을 위한 확인, 그리고 팀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기 위한 재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뭐 나이스 게임 팀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어떤 분위기로 경기에 임하는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계기가 돼 있는데, LG 같은 경우 숙소에 딱 도착해서 아, 키보드가 나오고 있네요. 선수들 그 스케줄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화이트보드에 크게 영어로 Go Final 아, 고 파이널. 딱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신감도 대단하고 의욕도 대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기력도 뭐 본인들이 만족스럽고 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네. 정말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 계속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긴다면은 소드도 약간 넘볼 네. 만한. 그렇죠. 네. 어차피 기세 싸움이거든요. 이런 네. 게임은. 그러니까요. 이제는 설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기어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이번 경기만 승리하게 되면 LGIM 이 팀은 결승전에서 낮은 소드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결승에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진웨어 팰컨스의 반격이 시작될지 3경기 픽벤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벤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 이거를 상대한테 주면 안 돼와 상대한테 이것만 안 주면 할 만해, 전자라는 게 증명된 거죠. 오리아나 럭스 신드라 주면 못 이긴다는 겁니다. 진웨어는 그렇죠. 양팀 모두 픽벤에도 없어요. 다만 본인들의 픽이 좀 달라졌습니다. 뺏어왔어요. 네, 그럼 앨리스 어차피 예 남아있고 이번엔 반대 구도가 됐습니다. 자르반을 네. 본인이 가져왔고 LG에게 앨리스를 내줬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적과 같이 LG가 진다면은 정말 자르반 하나 배나면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확실하게 이기는 게 앞으로의 있을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좀 뭐 쉐니블린 생각해도 되고 네 앨리스 무난하게 앨리스 남이 무난하게 가져오는 방법도 있겠고요. 확실히 뭐 라일락 선수의 자르바는 한타 구도에서의 이니시에이팅 네. 능력이라든지 여러 확실히. 가지. 아, 쉐니. 네, 피엘레드 쉔. 오, 쉔 베인. 어차피 트위치다. 트위치 아니면 베인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쉔과 앨리스도 시전이 잘 맞아요. 줄타기를 통한 이니시에이팅을 쉔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픽, 나쁘지 않은 픽이에요. 자, 남이 자크 1, 2, 3경기 모두 일단 픽되는 챔피언들 자체는 네. 비싼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르반을 뺏어온 것 정도만 바뀐 구도.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추세와 다르게 좀 OP밴보다 갑자기 미드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OP다고 좀 일컬어지는 그런 픽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패. 오, 이쯤에서 특패를 한. 특패는 네 자크가 있으면 특패가 힘쓰기 쉬운 그림은 아니거든요. 아마 투페는 픽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상대 미드가 뭔지도 모르고 아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일단은 서포트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미드 네. 평균 킬에서는 확실히 페이커 선수가 가장 와. 돋보이고요. 네. 쿠로 선수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네. 챔스와 NLB 통산 네, 통틀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 페이커는 정말 압도적이네요. 다대 위에 있다는 게 네. 일단 핵심이겠죠. 소라카 고민 중인 것 같죠, 그냥. 네. 자이라. 자이라. 오, 자! 자이라 저드. 정글 숨겼어요. 네. 카르마 정글. LG는 설렘입니다. 카르마 정글.
아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아 결승이고 3-4위로 또 이 아, 얘기 듣기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카르마가 나오고 아 정말. 결승전의 핵심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만약에 상대의 미드가 진우의 미드가 코구모처럼 약한 미드면은 카르마 나올 수도 있어요. 전원 선수 네. 그냥 해주세요. 네. 아 이게 정말 예. 말은 됩니다. 왜냐면 코구모가 초반 약하니까 아, 그렇죠. 그 단계에서 카르마 난전에 강하거든요. 계속 흔들고 흔들면서 리신 같은 식의 운영하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네. 자 일단 미드 이즈리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정글을 보통 오픽에 뽑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 앨리스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신이 또 이겨도 이게 좀 감동적이거든요. 자, 리신 팬이죠. 라일라! 앨리스냐? 라일라! 가야죠. 야, 이거 아, 이거 무슨 김캐리가 된 기분입니다. 캐리가 나와야죠. 네. 아, 그냥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아, 네. 락을 해야죠. 근데 진짜 조합이 난전에 센 적이 맞아요 지금은. 서포트 자인하고 베인, 제드 전부 다 난전에 세거든요? 보여줍니까? 한번? 네, 교수님 보스 한번 보여줍니까? 쉔도 난전에 자크바 훨씬 세거든요? 네. 교수님 아직까지 임상실험만 했었는데 아~ 이걸 이불리는 가네요. LGIM 3-4위전을 가고 결승을 가고 아~ 하강석 해설에 또 카르마 가야죠 이 얘기를. 아, 또 네. 들어야 돼요. 아 또 정말 또 들어야 됩니다. 이거 지면 또 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하지만 어쨌든 컨셉은 쉔 이블린 조합. 네. 확실히 좋은 조합이에요 지금은. 쉔 이블린 좋고 이니시에이팅은 이니시에이팅, 영이니시면 영이니시 전부 다 비롯해서 맞는 조합이 LG아이엠이고요. LG아이엠이고요 네. 지금은. 그리고 저게 일단은 이즈리얼도 명백히 놓고 봤을 때는 누커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접해서 붙어서 들어오는 이블린 쉔 이니시에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제드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미드 이즈리얼을 제드 상대로 꺼내 들었습니다. 네. 로아 선수가 사실 뭐 원딜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훨씬 높죠. 다른 네. 미드보다 높다고 하기 때문에 또 이즈리얼에 대한 자신감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 선수 원래 원딜러 출신입니다. 네, 그 원딜러 오장원 경험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구도로 가는 게 좋겠죠. 네. 자, 진해원은 무조건 좀 수비적으로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네요. 확실히 이번에 레퍼드 선수의 자르반, 상대의 자르반을 뺏어온 만큼 그동안의 경기보다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됩니다. 래퍼 선수 물리폐와 방관 네 특이한 점은 없고요. 19-11입니다 19-11 공격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해준 모습. 라일락의 이블린입니다. 오늘 물이 올랐어요. 재사용되기 시간 감소에 주문력의 고정 데미지 21-9 로아 선수의 미드 이즈리얼입니다. 이즈리얼 보스트고요. 네. 뭐 무난한 세팅. 네. 마우 저항력을 낮추면서 네. 마나 회복을 추가적으로 넣어준 모습이죠. 21-9입니다. 자, 오늘 뭐 단연 돋보이는 활약 네, 보여주고 있는 프로 선수 제드. 이 경기 이어서 3경기도 제드로 플레이합니다. 정글 미드 캐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룬은 달라진 거 없고 특성 역시 네 마찬가지 사용하고 있네요. 자, 레이븐 선수의 케이틀린입니다. 무난하네요. 네, 4%의 별룬 21구 파워 철바 찍었고요. 네오다의 백효. 백효의 베인. 진짜 무섭네요 이 선수. 어? 방어력이 19죠? 이거는 예. 대 케이틀린전 세팅인 것 같죠? 그쵸. 라인전 좀 힘든 케이틀린 같은 챔프 상대로 저런 세팅 종종 가거든요. 네. 재밌습니다. 보통 원딜로는 평이하거든요. 네, 네. 네 그쵸. 그러니까 저렇게 가놓고 대신에 이제 6 찍고 모란검 뜨는 타이밍부터는 이제 완전히 압살해버릴 수 있는 네 칼을 숨기는 라샤는 신입니다. 네, 신뢰가 있어요 LG 서로. 아, 이 선수들 흔히 이제 침묵질이라고 하죠. 네. 네, 굉장한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라샤 선수가 또 경험이 많고 네. 그렇죠. 여기에서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에 네. 신구의 조합 기둥이라면 기둥이죠. 그렇죠. 네. 자, 사라스 선수입니다. 고정 체력의 마관 방어력 17 방문 하나 받았고요. 마관 회복 들고 있습니다. 1-13-16 라샤 볼까요?
다이라 모스트고요. 어, 루니 쌍관 고정 주문요. 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파괴한다 형님이. 네. 파괴한다. 특성 1, 13, 16. 네. 자, 이렇게 양팀의 룬과 특성 확인해봤습니다. 자, LGIM 팀. 아. 다정한 커플의 모습. 네.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네. 아, 네네네. 아, 좋죠. 아, 그럼요. 아, 네네. 그럼요. 아름다워졌죠.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구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개인적으로 뿌듯하고요. 네. 옆에 계시는 많은 남성분들도 어서 네. 빨리. 네. 어서 빨리 만드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LGIM 팀 이제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LGIM 팀이 과연 결승에 진출하게 될지 아니면 진에어 펠컨스의 반격이 시작될지 양 팀의 세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4강 LGIM 2팀과 진에어 펠컨스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2-1로 LGIM 2팀이 앞서나고 있습니다. 네, 이블링이 지나간 거 봤어요. 지나가는 거 봤고 상대방 블루 쪽으로 양팀 모두 이동한 모습입니다. 요 1렙 싸움은 IM이 상당히 할만한 조합이거든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자, 자이라와 쉔이. 네, 뭐 카르마는 없지만 이블린이. 자, 제드는 이번에도 영약 스타트. 네. 어, 쉔 이거 어? 뒤에서 쉔 이거 아! 도발 가져갔어요. 자, 자기가 자, 전사 그다음 누가 있나요? 이블린이 세요. 이블린이 셉니다. 이블린 1레벨 엄청 세요. 아, 도망을 어디로 가죠? 아, 이거 속박. 아, 큰일 났습니다. 세 명 죽었어요. 라샤는 신입니다. 신이에요. 네. 지금 쉔과 라샤의 속박이 정확히 들어가면 도발과 속박이. 네, 그 1레벨 이블린 진짜 세거든요. 제드 뭐 제드 킬 가져왔고요. 서포터 킬 가져왔고 정글 킬 가져왔습니다. 아, 제드 롱소드. 서포터 와. 루비 수정. 저게 그냥 롱소드도 아니고 영향 먹은 롱소드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건 포착 맞은 그 죽겠는데. 아, 라인서 베인도 따라가는 것 같죠? 베인 따라갑니다. 라인서비 머름이냐 하냐면은 이즈리얼은 선 라인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 이블린 급습에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그렇죠. 디가 겁니다. 아, 이거 겁니다. 방어론이고 체력 아까 그로 7도 빼놨고 방어가 높기 때문에 이거 베인이 캐틀린 디나이 시켜요. 이렇게 되면 야 룬 세팅에서 또 여기서 오 한 번 더! 오 한 번 더! 백큐! 도망 못 눌렀네요. 서로 주고받고 마지막에 헤드샷 터졌죠? 네, 그리고 근데 이거 킬을 베인이 먹었어요. 라샤 전멸 왔거든요. 자, 여기서 근데 타워 속박. 아, 이거 이야 살았어요. 이거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와, 이거 좀 크죠. 왜냐면 지금 잘하면 미드는 보이거든요. 2랩 갱이었는데 네, 큰일이다. 이거 탑에서도 2랩 대 1랩 안 보이죠? 이런 구도로 가면은 어? 아, 이거 봤어요? 최악이에요. 레퍼 선수 입장에서 빨리 갑니다. 강타 없는 자르반 강타 없어요. 이거 도망을 못 가죠. 그게 문제가 있어요. 강타 쿨이에요. 자르반이. 자, 이블린 전멸 있고요. 먹지 못하고 이블린 전멸 있어요. 라일락! 라일락 전오지. 이거 정글 말려서 결국 미드에서 상대 자이라를 잡지 못한 거. 네. 루비스도 한몫했고요. 이거 못 했습니다. 이거 강타 있기 때문에 막타 먹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케이트님 아, 또 죽어요. 또 죽어요. 케이트님. 야! LGIM. 이거 먹었어요. 그리고 자, 이거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흘러가는데요. 분위기 자체가. 네. 이런 걸 역전해 줄 수 있는 미드 챔프가 아닙니다. 이즈리얼은. 이즈리얼 성장의 기반이 돼야 돼요. 베인이 한번 전사 확인했습니다. 베인 지금 어시스트 보세요. 네 개예요. 어, 이블린 2키 2데스 이게 무엇이에요? CS가
두 배밖에 안 돼요. 킬 K 킬이랑 워시에 케이틀링 CS 네 개입니다. 아 그래서 이블린이 흥한 게 너무 큽니다 이거. 이블린의 정글이 초반에 흥하냐 망하냐 킬과 어떤 워시 네. 네. 킬 관여율에 따르게 되는데 네. 너무 좋기 때문에 야 라샤 로밍 이거 다음 6레벨 타임에 위험합니다. 제드 6레벨 타임까지 이블린 그 이지자 전면 안 와요. 그린자 비전도 뺀 다음에 공숨 준 거거든요. 첸과 자크도 지금 CS 차이가 물론 밀려있는 라인이긴 합니다만 많이 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쉔과 자크는 처음 인베트 경험치 차이 때문에 쉔이 유리해요. 네. 어, 근데 시야석이 나왔어요 지금. 서포터 조심하고요. 자 아이고. 그런데 지금 제드도 아 이거 자르반 기다리는 거 같죠? 자르반이 올 수밖에 없는 라인 구도거든요. 왔어요 왔어요 야 왔어요. 딜이 상대가 안됩니다. 정확히 기다리는 거 우리 라 교수님 네. 네 딜 들어가는 거 보세요. 레드도 자, 있고요. 어 이블린 지금 전면은 없거든요. 어 교수님? 아, 네. 아, 네. 이건 그냥 끝까지 차라리 자르반 노려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네. 순간, 그니까, 이즈리얼이 집에 갔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제드가 마크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좀 무리한 것이 오히려 지금 자르반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래퍼드 선수가 이거는 완전 올인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 태블릿 기동료 회장을 뽑았거든요. 와, 네, 라샤. 자, 서포는 서포끼리 싸우고, 원딜은 원딜끼리 싸우고, 1대1 구도되는 베인 제일 좋죠, 원딜 중에. 게다가 서포끼리의 싸움도 지금은 템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남이 물약밖에 없는데 네 자이라 보세요. 부익부 빙빙이에요. 아 맞을 뻔했네요. 지금 인맨이 진해 앞에 건 텅텅 비었는데 LGI만 지금 롱소드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미드 또 딜병 이득 받습니다. 이게 라인이 좁아지면 이렇게 미드도 좁아지면 KT이 조금 더 좋은 구도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네 오히려 베인이 압도를 하고 있어요. 왜 베인이 막 앞구르기 하면서 지금 야 지금 와드 해보소서. 어 그런데 지금 구르기 쿨 구르기 쿨? 아 선거 탑 파워 어 이거 위험하죠. 자꾸 체력을 봐주세요. 아 근데 쉔 기력 쉔 기력 쉔 기력 없네요. 기력 없네요. 네 제로 좋아요. 살아서 갑니다. 이블린 잘 큰 것 치고는 진압 패권스를 일단은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피해를 그렇죠. 네. 한 번 더 킬을 냈고요. 바텀 쪽에서 오! 슈퍼! 성공! 오? 아! 좋은 순간이었네요. 일방적인 딜교환이죠. 자 일단은 초반에 마음을 치고는 거기다 이게 시야석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자원 수급이 되고요. 그 자원 바탕으로 이제 미드에서 핑화 도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어 동력사에서 이거 이블린 들기 때문에 네 이블린 있는 거 알면서도 자르반이 모습 먼저 보여줄 수밖에 없었네요. 네 자 그래도 이즈리얼이 제드를 상대로 베인이 케이틀린을 지금 아, 그 제드 압박을 주고 있어요. 이러면 사실은 포탑을 빨리 미는 어떤 그런 구도를 생각했을 텐데 네 그런 구도가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 케이틀린 제드 때문에 당분간 큰 활약 기대 못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압박을 당하면은 에이 막 케이틀 베인이 앞에 나서 이겨나죠. 롱소드 두 개를 들고 있는 베인 제대한 3검류 자르반았습니다. 소자 베인 할인 중입니다. 이거 쉔 실드 때문에 자르반 이제 함부로 못 움직여요. 자 서로 확인했어요. 뒤로 빠지는 모습 네 업칭인데 더친 경우 지금 이블린 흥해서 이블린 막을 핑화 준비해야 되죠. 자르반 지금 갱킹 갈 때 쉔 생각해야 되죠. 어 이거 아예 돌아서 아 와드 설치했어요. 라샤 선수 아 이거 딴 데 움직이기 힘들죠. 아 눈앞에 와드 꽂고 가는 거 봤거든요. 네 어디 이거 자크까지 내려가면서 진짜 한 타이밍 노렸던 건데 자 근데 이게 킬 각이 나오면 자 민동력 아 기동력 회장이야 전면 와 선고 약해 색깔 와 챙고 쓰지도 않고 막았어요. 살았습니다. 이러고 손에 맞춰 판단 네 원조 살인전차가 뭐냐 나는 모른다. 자 이거 빨리 너무 6레벨인가요? 6레벨 찍었죠? 자 근데 만화 없어요. 맞았어요. 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요. 쉔궁 만화 없어요. 제드 등장 제드 때문에 이지리를 통해서 제드가 이지리를 잡나요? 파삭 아우 힐 마무리 하셨어. 쿠로 살았어. 쿠로 살았어. 쿠로 제드가 오히려 전사했는데 쿠로 마무리 제드가 오히려 전사 네 야 좋았습니다. 쉔 전멸로 빠지나요? 전멸 간만 만들어놓고 케이틀린 못 와요. 케이틀린 못 와요. 네 전멸 간만 만들어놓고 자 그래도 어쨌든 이득을 가져갔죠. 많이 따라왔어요. 이지리얼 살고 제드가 잡혔습니다. 네 많이 따라왔어요. 글로벌 골드 차이 1000골로 안 나요. 네.